음성군 원남면 주민들은 오늘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폐황산 처리업체 허가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. 주민들은 공정 과정에서 유해 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폐황산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해당 업체는 원남면 조촌리에 하루 처리 용량 35톤, 저장 용량 660톤의 폐산 중화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원주환경 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.